오! 와, 이거. 와, 전체적인 모습이, 와, 굉장히 멋있습니다. 와, 전매기의 보드 아니에요?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줌을. 오! 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떤 녀석을 준비해 보았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만한 어마무시한 녀석을 가져왔습니다. 아, 형! 형은 뭐 맨날 어마무시하고 뭐 맨날 대단한 거 가져왔대.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걸 가져왔어요. 아이언 스튜디오 4분의 1 스케일의 어벤져스 엔드게임 토르! 뚱토르를 가져왔습니다! 와와하. 아, 그거는 그렇고. 오늘 이 컨텐츠 제작은 이제 국어문화원 연합회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보통 이제 외국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벌써 뭐 스태츄, 3분의 1 스케일, 액션 피규어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이번 컨텐츠만큼은 좀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말을 좀 써보자.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잠깐 모자 살짝 돌아가지 않았나? 외국어를 사용하면 가차없이 뿅망치를 맞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요거 제가 그 유남생이라는 코너 아니야, 그거는 잠시만요. 유남생 그거 말고 유부남의 생활가전 줄임말 네 고 저희 코너거든요. 요 영상 혹시나 모르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이때 저희가 이제 뿅망치 맞는 거 했었거든요. 요거 재밌어서 차용을 해왔습니다. 네 사용기 네 오늘 네 설명해주는 것도 여러분들 잘 또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르는 이거 어쩔 수 없어. 토르는 이거는 외래어야. 외래어는 괜찮아요. 근데 좀 재미삼아 우리가 최대한 우리말을 써볼 텐데 토르 타노스는 이거는 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 작업실에 네 토르 복수자들 4편 네 복수자들 가망이 없어 편 4분의 1 정도의 축소시킨 크기의 조각상입니다. 한번 네,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나 미국 대장 철 거미 남자 철 작업실 걸로 네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와. 우와 내 거니까 이거 막 해도 돼. 이거는 이제 내 거니까 막 해도 됩니다. 진짜 요즘에 그 뜨거운 장난감 그 제작 거기도 그렇고 여기 철 작업실도 그렇고 마블 좀 약간 열기가 식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가격이 많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다운이라고 그럴 뻔했어. 사실 뭐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최적기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저는 이거 미개봉 50만 원대에 구했거든요. 자 일단 뭐 박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때리는구나 위아래로. 상자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의 겉표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토르가 폭풍 파괴 도끼를 굉장히 멋있게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옆에 보면은 네 역시 이 폭풍 파괴 도끼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묠리르 네 뒤에 보면은 이렇게 또 묠리르 네, 마크까지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기초 작업판이 있네요. 베이스는 뭐라 그래? 와, 씨. 네. 자막으로 잘 나가고 있죠? 네. 오! 자. 기초판. 네, 받침대. 세움대가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들, 이전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움대가 그 미국 대장 그 이 세움대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요런 부분들. 어떤 느낌이냐면, 그, 철 남자 85번째 제품 그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미국 대장이랑 베이스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놨을 때 그 모양을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런 세움대 보면은 바나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마 폭풍 파괴 도끼 네, 여기 꽂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네, 요런 돌바닥들, 잔디들, 유리들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어벤져스의 그 기질을 네, 표현을 해준 것이죠. 뒤에는 네, 이런 식으로 네, 생겼어요. 오늘의 본품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각상 4분의 1 축소된 동상. 야 이게 생각보다 외국어를 안 쓰려고 했더니 와 더 힘들긴 하네요. 네, 그만큼 얼마나 우리가 외국어를 많이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참. 우리 저 국어문화원 연합회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저도 오늘 많이 느끼는 바가 좀 있네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었을 때 요 녀석은 뭔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통으로 네,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오케이. 아, 이거는 진짜 너무했다. 좋아.
잠깐만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자, 이런 식으로 세움대에 네, 조각상을 올려봐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네, 흙먼지 표현들이 잘 되어 있고 이런 배 부분에 여기 이런 가슴 부분에 또 웨더링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이런 까진 표현들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 자체에 보시면 눈 색깔이 또 다르죠? 네,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표현이 세부 묘사가 잘 되어 있고요. 눈 쪽에 있는 상처들 그리고 수염이 묶인 부분들까지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일단은 팔을 붙여서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팔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지금 손만 없는 상태의 네, 완성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는데 손이 또 지금 제가 봤을 때 꽤 많아요. 와, 이거 와 크기가 엄청나다. 이거 폭풍 파괴 도끼. 자, 일단은 손 자체가 이렇게 왼손은 이렇게 그냥 하나 들어가고 아래쪽에 이 녀석을 꽂아주면 위에 자연스럽게 손목에 네, 이 이음새를 딱 넣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모습이 와,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폭풍 파괴 도끼와 멸리를 동시에 들고 있을 때는 이렇게 손을 넣어서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요거 이제 하나만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손을 바꿔 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팔 자체를 빼서 다른 네, 왼팔을 껴주면 손이 딱 이렇게 맞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오른손 왼손을 포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이제 갑옷 자체와 이 이음새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옆에도 이렇게 배가 나온 부분이 또 귀엽게 표현을 또 잘 해줬습니다. 아, 뒤쪽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더러워진 것들 이런 것들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망토도 명암 처리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에 조금씩 어두운 명암 처리를 넣어줌으로써 입체감을 또 굉장히 잘 살려줬고 예쁘게 도루가 묶은 머리 그리고 살짝 날리는 이 머리카락의 날림을 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작업실 그 4분의 1짜리 애들 같이 이렇게 넣어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하나 비워놨거든요. 네, 여기 빈 공간 장식장에다가 또 넣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런 이제 눈이라든지 이런 이제 가슴 부분에 불빛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아쉽고 뭐 제도색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사실 이 톰 홀랜드 그 철 작업실의 그 4분의 1 버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얼굴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도색 상태가. 근데 이런 부분들은 네, 뭔가 다시 덧칠을 하지 않아도 다시 색칠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네, 얼굴 퀄리티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퀄리티 뭐라 그래? 완성도. 우와, 맞네. 왼팔 자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거를 넣느냐는 사실 뭐 자기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게 네, 폭풍 파괴 도끼에다가 두 개에다 손을 올리고 있는 게 네, 1번. 2번은 요 팔은 살짝 떼주고 네, 묠리를 한쪽 더 들고 네, 욕심 있게 양손 다 본인의 무기를 들고 있는 게 2번. 그리고 3번. 저는 살짝 이제 뭐 제 느낌이라면 1번을 이렇게 해주고 이 상태에 묠리를 이렇게 빼서 이런 식으로 전시하면 3번. 네. 묠리르 자체가 어디 들어가기엔 좀 아깝고, 포즈는 오히려 이렇게 양손, 와, 더 기분 나빠. 아, 이게 더 기분 나빠. 자세가 더 예쁜 것 같아서, 네, 이 자세를 두고, 묠리르는, 네, 이 세움대 아래에다가 이렇게 또 전시를 하면 너무나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사실 간단할 수 있는 조각상을 제가 이렇게 사용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와, 이 외국어를 안 쓰고 하려니까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실생활에 우리가 좀 무분별한 또 외국어를 또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물론 꼭 필요한 외국어 외래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또 예쁜 우리말을 사용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네, 철작업실의 토르 개봉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서브스크립과 라이크 눌러주시고 일부러 했다 마지막에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